그게 목표죠. 김동원 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3, 1 시작! Hey, look at this picture. Hey, look at this picture. Hey, look at this picture.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이봐. 저 사진을 보아라. 그렇죠. 뭐 누군가 친구를 부르는 거죠. 야야야 이 사진 좀 봐 이러는 거죠. 네. 맞습니까? Hey, look at this picture. Okay. Hey, look at this pi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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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look at this picture. 계속해서. 이정태의 박지성? 한국 사람이 박지성 이럴 필요가 없죠. 이즈 니 박지성? 이즈니 박지성? 이것도 무슨 뜻일까요? 그는 박지성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박지 계속 그 남자 어떤 남자가 있는 모양이죠. 픽처 속에. 네. 오케이. 이즈니 박지성? 계속해서. Right, he's my hero. Right, he's my hero. Right, he's my hero. 무슨 뜻이에요? 나의 영웅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right은 뭐 대신 왔냐? Yes. He is 대신에 right이 왔죠. 앞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이즈니 또 손톱본도 보고 있다 라고 물었으니까 아니냐 그랬더니 맞아 그래 박지성 맞아. 됐습니까? 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희는 대신 왔죠. 예, 계속해서 다음 문장. really? Why do you like him? Really? Why do you like him? 이것도 무슨 뜻이에요? 정말. 진짜니? 왜 좋아하니 그를? 그렇죠. Really는 뭐를 줄여놨느냐? Really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Really? Is he your? 맞습니까? Really? Is he your hero? Why do you like him? Is he your hero? 이건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네? 예? 내일이 빨간 날인데 빨리 보내주세요. Is he your hero?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건 보고요. Is he your hero? 이건 무슨 뜻이냐고요? 그는 너의 영웅이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Why do you like him은? Yeah, why do you like him? 어, 이건 무슨 뜻이야? Why do you like him? 어. 이건 무슨 뜻이냐고. 왜 그를 좋아하니? 그렇죠. 왜 너는 그를 좋아하니? 힘은 누구 대신 왔어요? 힘은 박지성. 근데 왜 he가 아니죠? 왜냐하면 he라고 하면 he는 그는 그가였잖아요. 그렇죠. 이건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네. 여기는 누구를 오늘 뭔데? 너 오늘 읽기 연습인데요. 읽기 연습을 시작. 예. 연습을 거쳤어요. 아빠가 폰을 잠가서. 네, 연습하시고요. 네. 예. 지금 하면 되겠네. 뜻이 이상하게 되잖아. 그렇죠.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그를이 와야지 그는이 오면 안 되죠. 오케이. 계속해서. He isn't big or tall, but he is. is a great soccer player. 읽는 게 유창성을 높이라 했는데 너무 늦어요. He isn't big or tall. He isn't big or tall. But he is a great soccer player. But he is a great soccer player.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럼 잘라서 말할게. 네, 뭐 상관없어요. 그는 크지도 않고 키가 크지도 않고 덩치도 크지가 덩치가 크지가 않다. 그러나 그는 한 명을 위대한 축구 선수이다. 오케이. 오라의 뜻이 뭐예요?
또는 혹은 이런 뜻이니까 그는 덩치가 크거나 또는 키가 크지도 않아. 네. 됐습니까? 네. 그러나 he is a great soccer player야. 그러니까 위대한 축구 선수란 말이죠. 대단한 축구 선수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축구 선수가 좀 잘하려 그러면 좀 덩치도 절 커서 다른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부딪혀도 안 넘어지고 또 키가 커서 헤딩도 잘할 수 있고 하면 유리하겠죠? 그러면 신체적 조건이 좋단 말이야, 좋지 않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great soccer player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극복해낸 선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Take a look at that picture. Take a look at that picture. 이건 무슨 뜻이에요? Take a look at 저 아니 저 사진을 보아. 보란 말이야. 한번 봐라. 저 사진 좀 봐라. 네. 또 다른 사진. 아까 사진을 보라고 했는데 네. 또 다른 사진이 또 있단 말이죠. 네. 다른 사진도 한번 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His feet look ugly. His feet look ugly. 이건 또 무슨 뜻이야? 그러면 못생겨 보인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못생긴. 무슨 시예요? 어떤 시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이게 후로 보여? How요? 어떤니? 어때 보이니?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면 되겠다? How요? 그래서 묻는 말? How does he look? 이렇게 하면 돼요? 희한하네. 아, 하지만 도저 아니고. 도저 아니에요. 도저 아니면. 뒤요. 그리고 얘는 왜 이렇게 바뀌었나요? His face는 무슨 뜻이야? 안만 길어봤자 데이요. 그럼 지금 문장은 they look ugly 하고 똑같네. 네, they look ugly. 그것들은 못생겨 보인다네. 그것들은 못생겨 보인다. They look ugly. 거기서 ugly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What do they ugly? 또 what으로 또 얘는 또 갑자기 what이 됩니까? How do they ugly? How do they 이 대답이 듣고 싶은데 묻는 말에 또 나와요? 희한하네. 이 두가 어디서 나온 두야? 어디 숨어있다 나왔어? 룩이 하다시니까 이 속에 두가 숨어있다가 일로 왔겠지. 그러면 이 대가 듣고 싶어서 얘는 일로 갔고 이 속에 들어있던 두가 일로 왔으면 묻는 말은 어떻게 만들면 돼? How do they look? 그래. 그것들 어때 보이니? 하지 대로. 오케이, 원래대로 데이를 바꿔주세요. 그러면 네? 데이가 뭐 대신 온 거잖아. 아, 데이가 어글리 대신 왔어요? 그래서 그의 발은 어떻게 생겼니? 라고 묻는 말 뭐다? 자꾸 어글리가 나와. 어글리는 하우가에서 없어졌는데 묻는 말에서. 그래서 묻는 말이 뭐라고요? How do his feet look? 무슨 뜻이야? 어떻게 보입니까? 어떻게 생겼니? 네.
They look ugly. 못생기게 보인다.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고요? How do his feet look? They look ugly. 못생겨 보인다.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묻는 말 방금 했어. 됐습니까? 너무 느려. 이렇게 연습한 거 맞아? 어? Right. He has a lot of scars. On his feet too. 오케이. 이 문장의 뜻은? 맞아. 그는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못생겼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흉터도 많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얘 없다 치고 도헌아 얘 없다 치고 이 대답 듣고 싶어. How? 많은 흉터.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많은 흉터들을 갖고 있대요, 발에. 이 많은 흉터들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뭐예요? 맞아요. 그래, 근데 무슨 how야? 그래서 뭐? What? Does he have? Do you like to tell stories? Do you like on his feet? Okay,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야? Dream of becoming a lion. 그는 그의 발에 무엇을 가지고 있니? 라는 질문을 어떻게 한다고? What does he have on his fee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찬가지 얘들 없다 치고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을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야? 그래서 where? Where does he have does a lot of scars? 그렇죠. Where does he have a lot of scars?는 무슨 뜻이야? 어디에 그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니? 됐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집중하면 이렇게 잘하면서 자꾸 딴짓합니다. 계속해서 Why does he have ugly feet? Why does he have ugly feet? 오케이.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왜 그는 가지고 있니? 못생긴 발. 그렇죠. 박지성 발이 왜 못생겼는지 묻는 거죠. 오케이. Why does he have ugly feet? Why does he have ugly feet? 오케이. 서현이는 무슨 종류? 단어, 통문장, 아니 단어 읽기 연습. 어? 읽기 연습. 오늘 읽기 연습이 많네. 계속해서. Because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Because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무슨 뜻이에요? 그가 힘든 일 연습했기 때문에 항상. 오케이. Okay. Hard의 여러 가지 뜻. Hard, 힘든. 또. 또
여기 선생님이 왜 이런 표시했어요? 서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중에서 뭐가 어울려요? 뭔 힘든입니까? 힘든은 여기서 어? 뭔 힘든 일, 여기에 뭐 힘든 일 이런 말이 있나요? He practices의 뜻은 He practices 그가 연습했다. 그가 연습했답니까? 과거입니까? 이 안에 뭐 들어있어요? 그러면 현재 시제라니까요. 네. 그럼 연습했다 그러면 어울려요. 현재인데 연습한다. 연습한다. 그가 연습한다. practices. 그럼 very hard의 뜻은 매우 열심히. 그가 매우 열심히 연습한다. he practices very hard. 그가 매우 열심히 연습한다. he practices very hard. 거기에다가 because 붙이면 무슨 뜻이 됐어요? 그가 very hard하게 practices 하기 때문에 그가 매우 열심히 연습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래서 why에 대한 대답을 뭐로 만들 수 있다? Why는 왜고 because는 뭐뭐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And in May his feet ugly And made his feet ugly 이건 또 무슨 뜻이야? And 그리고 그는 그는? 아, 그니까 아니고 그리고 그것은 만들었다. 그의 발을 못생기게. 그렇죠. 그것이 그의 발을 못생기게 만들었다. 됐습니까? 네. 얘에 대한 얘기 먼저 할까요? Made는 make하고 did하고 합친 거. 그렇죠.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무슨 시제? 과거 시제요. 됐습니까? 그러면 it의 뜻은 그것인데 이건 뭐 대신 왔어요? 무엇이 그의 발을 못생기게 만들었다는 얘기 했습니까 방금? Practice. 우리말로 먼저 해보세요. 무엇이 그의 발을 못생기게 열심히 연습한 거 매우 열심히 연습하다 한 거 좋죠. 그럼 이거는 영어로 어떻게 만들 것 같아요? 매우 열심히 연습하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주면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얼마 전에 배웠는데. 그렇지. To. To practice very hard. 매우 열심히 연습하다. 예? 네? 매우 열심히 연습 매우 열심히 연습하는 것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이거 말고 뭐 써야 돼? 이 문장은 원래 어떻게 됐다? And to practice very hard made his feet ugly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연습이 한 것이 그의 발을 못생기게 만들었다 네. 지금 알려준 건 언제 또 물어보죠? 3분 전이에요 기억하세요 네. 그 다음에 얘는 잠깐 없다 치고 이 대답 듣고 싶어 어떤 How How did 오 도원이 이거 잘해 How did you and how did his feet 하하 디드가 여기서 1로 넘어간 거 아니야? 그럼 네. 디드가 여기 있으면 디드 뒤에 뭐 있어야 돼? How did in make his feet? 메이드야, 메이크야? 메이크요. His feet. 그러면 how did it make his feet? How did they make his feet? 이건 또 무슨 뜻이야? 디드
어떻게 그것이 만들었니? 무엇을? 그것이 그의 발을 어떤 상태로 만들었냐? 됐습니까? 이건 못 외웠다고요. Very hard. 그렇죠. How did to practice very hard make his feet 할 뻔했어 원래대로 하면. 네. 열심히 연습한 것이 그의 발을 어떻게 만들었냐. 됐습니까? 네. 오케이. 도원이는 묻고 답하는 건 참 잘해. 네. 근데 뭐가 문제냐 하면 이게 뭐에 대한 대답이니 할 때 자꾸 엉뚱한 소리 합니다. 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왜 없다 치고. His fee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준비됐습니까? 얘는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원리는 똑같습니다. What did it make 또 made래. 그것이 그것이 무엇을 못생기게 만들었니입니다. 이건 what did it make ugly. What did it make ugly. 됐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참 너 그냥 가면 안 되잖아. 아, 그러니까 이게 몇 번 숙제였더라? 27번이었나? 오 진도 빠르다. 동원이는 열심히 하네. 28번이네. 그러니까 이게 27번이었으니까 다음 28번이겠네. 그래 오케이 읽기 연습 다음은 프린트야. 이제 알 때도 됐잖아. 그래서 몇 쪽에다가 뭐 해라? 1쪽, 3쪽 에 뭐 해라? 1쪽, 3쪽이 어딘지 알아? 어? 1쪽, 3쪽이 어딘지 알아? 첫 번째 면하고 두 번째 면 바드민 얘기하세요.